안녕하세요 여러분, 쓰라이스의 순입니다. 예, 여러분 오늘은요, 예, 여러분들이 아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일본어로 하면 아시라이거든요. 아시라이. 아시라이라는 건 이제 곁들이다 뭐 그런 뜻인데, 예, 이게 이제 제 영상에도 가끔 등장을 해요. 예, 저번에 등장한 게 뭐지? 까먹었는데, 예, 그 보통 그 야키모노, 그 생선 구이라든가 이런데 이제 같이 곁들여 나오는 거 있죠. 빨간 무라든가, 예, 여름이 되면 이제 양하라든가 뭐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 계절마다 바꿔주는 건데요. 오늘은 그 물을 가지고, 예, 겨울무 맛있으니까 물을 가지고 만들 건데요. 자, 먼저 물을 보실까요? 겨울무, 예, 요거죠. 요걸로 뭐 요것만으로 만드는 거니까요. 예,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통닭을 시키면 왜 같이 딸려오는 그거 있죠? 무 있죠? 단무, 새콤달콤한 무, 그거예요. 그런데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이제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그 계절에 따라서 그게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 제가 겨울이기 때문에 물을 준비했는데, 다음에는 뭐 다른 거 재료 나오면 그때그때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그 전에 제가 하나 올린 게 있을 거예요. 그 생강인가? 생강으로 만든 영상이 꽤 오래전인데 그 있을 거예요. 그걸 안 보신 분들은 그것도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아주 간단하니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시죠. 자, 여러분 시작하겠습니다. 자, 무. 예, 그리고 예전에 어떤 분이 이제 그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그 뭐야, 물을 제가 요거를 이렇게도 돌려깎기로 해가지고 벗길 때가 있어요. 그쵸 여러분들? 제 영상을 다 보신 분들 다 아시죠?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벗길 때가 있고, 그리고 요걸로, 요걸로 이렇게 벗길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어떤 차이냐 그런 질문을 제가 받은 적이 있는데, 그거는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깎게 되면은 요건 뭐 버릴 수밖에 없어요. 뭐 굳이 먹는다면 뭐 어떻게 먹겠지만, 근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요렇게 해서 하게 되면은 여기 굉장히 좀 두껍게 나오죠. 그러면 요거를 예를 들어서 요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킴피라를 할 수 있거든요. 킴피라. 킴피라 아시죠 여러분들? 그 일본 그 요리 중에 킴피라라고 그 간장에다 살짝 볶는 요리가 있어요. 그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할 경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물을 많이 사용하거나 그럴 때는 이런 식으로 껍질을 따로 모아놔요. 많이 모아놔.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모으면 그걸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다 잘라가지고 뭐 다른 이렇게 요리를 한다던가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특별한 이유는 뭐 따로 없어요. 그게 이유입니다. 예. 예, 크기는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얇게 써셔도 되고 이렇게 좀 두껍게 써셔도 됩니다. 이렇게 깍두기처럼. 근데 너무 두껍게 하면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한 요정도? 보통 깍두기 정도, 깍두기보다 조금 작을 정도 거예요 아마. 이렇게 해가지고 자, 그럼 그 다음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소금이거든요. 붉은 소금. 저는 오키나와 소금 쓰겠습니다. 소금을 그냥 대충 요걸로 한 두 번. 어디까지나 후니스타일입니다 여러분. 후니스타일 이렇게 해서 심플하지만 시간이 좀 걸려요. 왜냐면 이렇게 소금을 하게 되면은 물이 나오잖아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물을 버리고 또 조금 살짝 더 소금을 이렇게 넣어서 그걸 몇 번 하거든요. 이따 보여드릴게요. 일단 처음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소금만 살짝 이렇게 전체적으로 김치 절구듯이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 물 나올 때까지 좀 해볼게요. 몇 분 걸지 모르겠지만. 자, 그럼 이따 볼게요. 자, 그러면 물을 절일 동안에
그 절일 그 아마즈를 만들게요. 아마즈. 아마즈. 한국말로 하면 아마즈. 일본말로 하면 아마즈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설명드리면 아마즈라는 거는 아마이. 아마이가 달달한 뜻이죠. 그리고 아마즈, 즈는 이제 스를 말하는 건데 스는 이제 식초예요. 그래서 단식초 뭐 이런 뜻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아마즈 즈케라는 건 즈케라 그러는 건 이제 뭐 절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런 느낌이니까요. 여러분 잘 알아주세요. 자 그러면 들어가는 건 간단합니다. 물하고 식초하고 설탕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레시피를 제가 깔아드릴 테니까 나중에 보세요. 그리고 일단 설탕. 설탕이 그 다음 식초입니다. 그 다음이 정수물. 그리고 콤부 있으면, 콤부는 없으면 안 드셔도 됩니다. 근데 좀 넣는 게 콤부 향이 좀 나는 게 맛있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살짝 데필게요. 자, 여러분 또 30분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물이 보세요. 물이 또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물 다시 한번 또 한번 합니다. 이렇게 된 최종적으로 세 번이죠. 이제 말 이제 눌러보면 좀 말랑말랑해졌어요. 살짝 조금만 더 요거 한 번만 더 하면 될 것 같아요. 세 번 정도 이렇게 해서 또 한 번 한 30분 정도 절이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30분 지났어요. 그러면 이렇게 물이 또 빠져요. 이렇게 저 이제 요 정도 해가지고 이제 완성이거든요. 이렇게 한 요 정도 시간을 하면은 한 시간 반 정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짜요 이게 이대로 먹으면. 그러니까 요거를 한번 씻어줘야 돼요. 자 그 다음 이렇게 해가지고 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가지고 한 시간 정도 담그놓거든요. 이렇게 해서 소금기를 조금만 빼줘요. 살짝만. 자 그럼 한 시간 후에 뵐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한 시간 지났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소금기가 빠졌을 거예요. 하나 드셔보세요. 이렇게 지금 제가 한 마디 하면은 염분이 딱 좋은 상태거든요. 딱 좋아요. 짜지도 않고 딱 좋은 상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간을 보셔가지고 만약 좀 짜다 그러면 조금 물을 더 담그시길 바랍니다. 네 저는 다 된 것 같으니까 요걸 요대로 빼가지고 이렇게 해서 물기를 좀 뺄게요. 한 요렇게 해가지고 한 20분 정도 놔두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렇게 한 20분 놔두면 이렇게 물이 좀 다 빠지거든요. 이제 여기 아마즈에다가 이제 절구이만 하면 돼요. 저는 이제 요런 거 있으면 요런 걸로 할 수 있고 그냥 보통 텃밭통 같은 데다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요게 이제 바로 먹을 순 없고요. 보통 한 3일 정도 걸려요. 어느 정도 맛있게 이게 간이 배는 데는. 그래서 요거를 예, 여러분들 요대로 그대로 냉장고에 넣어두지 마시고 한번 하루 지나면은 이렇게 해서 밑에랑 위랑 같이 이렇게 한 번씩 버무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간이 잘 될 수 있게끔 요렇게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3일 동안 예, 요거를 절이겠습니다. 자 그럼 3일 후에 뵐게요. 야 안녕하세요 여러분. 3일이 지났습니다. 3일 짜잔. 자 다이콘 아마즈스케 요렇게 이제 보세요. 뭐가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예, 요걸 한번 먹어볼 텐데요. 요것만 먹으면 뭐하니까 제가 요거를 사왔어요. 슈퍼에서 아까 사왔는데 예, 요거는 제가 요리 공부를 할 때 가장 중요시하는 게 뭐냐면 보통 슈퍼에서 이렇게 가공품이 팔아요. 그러면 이런 거를 많이 먹어봐요. 이런 걸 많이 먹어봄으로써 이제
그 맛을 공부를 하는 거죠. 연구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어떤 맛을 좋아하고 이런 것들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의미에서 예, 이런 식으로 가끔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 일단 가공품이지만 일본엔 이런 게 있다. 예, 그런 것들도 좀 제가 전해드리고요. 같이 맛을 보는 걸로. 예, 요거는 보니까 이제 베니다케라고 써있고 이제 러시아산 그거 이제 연어예요. 연어를 만든 건데 홋카이도산 그 다시마하고 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카사네마키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겹겹이 해가지고 콤부 샤케 콤부 샤케 콤부 샤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예, 졸인 거예요. 자 이렇게 담아봤습니다. 이거 하고 자 먹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게 메인이에요. 오늘은 요게 메인. 자 먼저 메인은 맛을 볼게요. 여기 그 왜 닭 시키면 나오는 거 있죠? 통닭 그런 느낌이에요. 아 맛있습니다. 새콤달콤. 아주 상큼하게 이게 술안주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있죠? 단맛하고 그 신맛은 이제 제가 일본인 입맛에 맞게끔 그렇게 이제 조절을 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만들어 보시고 부족하면 좀 더 이제 넣으시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 입맛에 맞게 그렇게 만들어 주세요. 저 입맛에는 아주 맛있네요. 일단 밥에다가. 요거? 아, 요거. 저도 요건 처음 먹어봐요. 네, 요거. 아. 상상했던 것보다 더 부드럽습니다. 좀 더 뻑뻑할 줄 알았는데. 그리고 이 콤부죠? 다시마가 굉장히 부드러워요. 뭐, 몇 시간을 졸였는지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지만. 압력밥솥 같이 그런 식으로 만든 것 같아요. 압력밥솥에 쪄가지고 그리고 요게 한국인 입맛에는 조금 간이 셀 것 같아요. 근데 밥에는 그래도 이제 밥이 장난 이게 밥도둑이에요. 대신에 그 강한 맛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 콤부하고 이 연어 있죠. 그 연어 아마 이 아브라 같아요. 아브라가 같이 섞여가지고 이런 맛이 나는 것 같은데 굉장히 감칠맛이 굉장히 아주 밥이랑 딱 맞습니다. 진짜로 밥이랑 그리고 입가심으로 요거 그리고 요거는요 제가 지금 같이 밥에다 먹은 건 처음이에요. 밥에다 먹은 처음인데 요거는 아무래도 밥보다는 술안주 그런 거에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시라이라 그래서 제가 보통 많이 이제 인스타그램이나 많이 올릴 때 아마 등장했던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생선구이 옆에다가 이제 곁들여 준다던가 그런 식으로 이제 입가심용으로 먹는 건 괜찮아요. 그렇지 밥 반찬보다는 그쪽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네. 근데 아주 맛있어요. 새콤달콤. 예, 네,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예, 네,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가공품하고 같이 이렇게 해서 오늘의 메인 먹어봤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예, 보통 일식에서는 이제 곁들임으로 나가요. 곁들임으로 나가고, 그리고 맛, 간 자체도 거기에 맞게끔 이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요런 맛이에요. 그리고, 모르겠어요. 한국에 계신 분이나 요즘에 이제 외국에서 많이 미국이나 캐나다 뭐 이쪽에서 베트남 뭐 이런 데서 많은 분들이 봐주세요. 그래서 그 지역마다 아마 똑같은 그 물에 그래도 아마 그 단맛이라던가 그리고 수분이라던가 이런 게 다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저는 이제 일본에서 살기 때문에 일본의 그 물을 가지고 만들었기 때문에 이런 맛인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한 명 한 명 다 이렇게 먹어본 게 아니기 때문에 아마 상상으로만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일단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시고
그리고 드셔보시길 바래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아 이런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요. 예, 오늘은 이렇게 가지고 예, 뭐 특별한 요리는 아니고요. 예, 저희 가게에서 주로 쓰는 제가 예, 아시라를 만들어 봤습니다. 예,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에 좋은 영상 가지고 또 찾아뵙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세요.